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평택에 와갖고 이제 두 번째 친구인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몰라요. 그죠? 뭐 영상 도당제 하셨던 분이란 거만 알 거예요. 사실상 제가 네.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서. 근데 이제 선생님 소개 잠깐 해주시고, 이제 가장 큰게 이제 신내림을 왜 받았는지. 어차피 이게 가신 지몇년 되셨죠, 지금? 이제 11년 됐어요. 예, 그러니까요. 이 길을 왜 가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일단 안녕하세요. 저는 평택의 신당을 모시고 있는 별성장군 용궁선녀 주영 보살입니다. 예, 신내림 왜 받았는지. 신내림 이거 왜 받았는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. 글쎄요, 신내림 어떤 제자든지 뭐다 아픔 없이 가는 제자는 없겠지만 저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또라이죠, 또라이.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, 그러니까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어요.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고 또 처음에는 아팠고, 그러니까 아픈 거를 이제 참고 하려다 보니까 병명이 없으니까. 술을 먹고 어린 나이에 신을 받아서,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막 혼자 떠드는 거야. 떠들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누구를 때리고 막좀 예. 욕, 괜히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이 더러운 년아 막 이렇게 욕하고, 막남뭐 남자한테는 야이 년아 야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만 뜨면, 술만 깨면 경찰서 파출소 아니면 응급실. 그런 생활을 한 1,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1, 2년 정도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정도로 많이 아팠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꿈을 꿨죠. 꿈을 꾸면서 막 내가 막 갑자기 막 작두 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보지도 못한 막, 그리고 남들을 점을 봐주고 막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고 뭐 어떤 그런 꿈들을 계속 꾸다가 이제 물어봤죠. 꿈이 너무 그러니까. 그랬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점을 잘 본다는 데만 한 5, 60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, 전국적으로. 근데 뭐다 신받아야 된대. 그래서 처음에는 어렸으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나왔는데, 이게 점점 이게 압박돼 오는 네. 거지만,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맞아, 아, 이상하게. 사람들한테. 그 희한하더라고. 근데 그때는 막 신이 얘기해줘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뱉었는데 맞고 막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서, 결론은 아 이게 진짜 내 길인가 보다. 그러고선 꿈에서 날짜를 받고 이제 신엄마를 찾아가서 내림을 받게 신혼부부가 됐죠. 누구예요? 신엄마 얘기해야 되나? 아니, 얘기 안 하셨대요. 신엄마 평택에 예. 네. 뭐 계시는 분? 아, 그래요? 네. 아, 거기까지만, 그냥? 네. 그리고 나서 신을 받게 된 거예요? 예, 네, 신을 받게 된 거였는데, 이게 그렇더라고요. 신을 처음엔 몰랐어. 처음엔 몰랐는데, 점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 무당이 있었더라고. 근데 그게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. 예. 네.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외 증조 할머니가 이북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었는데, 6.25 사변에 이제 헤어진 거지. 헤어져서 할머니는 이제 피난을 못 넘어오시고, 법당에서 이제 폭탄, 집으로 폭탄이 떨어져서 그냥 법당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가 이제 불림을 끝까지 못 하셨던 걸뭐 나한테 오지 않았을까,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은 후회 같은 해요. 거안 해보셨어요? 후회요? 많이 했죠. 아니, 안 했다 그러면은 솔직히 거짓말이죠. 근데 후회라는 건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글쎄,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신을 받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거. 막 이제 일반 내 친구들,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멋있게 살고 재밌게 살고 뭐 자유롭게 사는데, 그거 뭐 그런 거에 어렸을 땐좀 후회를 했죠, 처음에 아기 때. 예. 근데 지금은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. 진짜 후회는 없는 것 같아. 할아버지 모시고 사람 대체 뭐. 알겠습니다.